이어서 91페이지 용도주구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주구는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용도지역 위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용도주구는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 9개 한번 써보실래요? 아까 용도적은 21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9개가 있다. 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번 경관지구, 2번 쭉 보면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주구 넘어가서 보시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9번 복합 용도지구, 이 9개 이름을 묶어서 4자로 용도지구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용도지구 하면 9개, 9개를 4자로 체크하면 뭐라 한가? 용도 지구 이렇게 일단 체크해 보시고 이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용도 지구가 정되면요 95조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행위장 각각의 지구별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축행위 제한 이런 것들을 행위자라는데 행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가해서 바로 그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 97조 하나 볼까요? 97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용도지구 중 자연치락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락주구 중에서도 자연치락주는 바로 시골에 불학했다 지정하거든요. 불학. 불학을 마을을 치락이라 합니다. 그 치락을 정비해 나갈 때에 주로 치락주다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데요. 이 자연치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치락주구 내에 여러분이 땅을 중개해 나가게 됨에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토지 매수래니 이 땅에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다는데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4층 이하지요. 5층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두 번이나 출제됐거든요. 몇 층이 앞에 못 지냐?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 정도는 살짝 눈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고 쭉 일단 넘어가셔서 다음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거기다 용도에 따라 5개 일단 써봐. 이렇게 5개. 5개 그 말이죠. 5개. 내 용도 구역 하면 몇 개를 말하는가? 5개다. 일단 큰 목차를 보면은 오이 개발장국이 있죠. 우리는 개발장국을 흔히 그린벨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봤나요? 그린벨트 녹색지대로 보존해서 개발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발장국이 있고요. 그 옆에 도시자연공구 있고 수산자원복이 있고 시가와 조정이 있고요. 또 넘어가서 보면 쭉 가서 한참 가다 보면 한참 가보세요. 106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용도구역. 용도구역 106페이지 보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죠. 그래 용도구역은 몇 개 있냐? 5개. 이름, 개발제한구역, 도시장공구역, 수산장포구역, 시가와 전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다. 이 5개를 4자로 뭐라고 하냐? 용도구역. 용도구역 아까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죠. 자 일단 맛만 보고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각각의 구역에서도 건축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나가서 보시면 그 116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단 용어를 한번 보자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가 있죠. 자 어느 지역이 있다. 이 지역도요. 과거에 개발되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질 때 말이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야 이쪽 부지는 시청 넣을 거야. 시청 부지 넣을 거야. 이쪽은 이렇게 바로 상업시설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도로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판을 짭니다. 판을 짜서 그 지역을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로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먼저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구역을 지정한
놓았다면 이 장소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딱딱 판을 짜서 개발하고 정비해서 조성할 거야 라는 내용의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한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이렇게 지구 단위 여기 봐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되어졌다. 그래 이 안에 개발해가지고 나갈 때 이 지역을 보다 굳히고 상세히 개발해서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려면 이 지역에 필요한 뭐가 정말 짜임새게 놓여져야 되냐? 계획적으로 기반설입니다. 기반설. 도로가 정말 중요하죠. 도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잘 개해 혈액순환에 대한 사람이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개발된 장소도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도로 흐름이 중요합니다. 교통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설한데 이 도로는 여기다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뭐 24선이다, 18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으로 딱딱 정합니다. 그 계획이 지구 단위기, 지구 단위.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 내용에다가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설인 도로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원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여기다 시청 넣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라. 바로 여기는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만 건축해라. 여기는 공공시설만 집어넣어라. 여기는 바로 제 업무실만 집어들어라. 그리고 여기는 교육실만 집어들어라. 이렇게 딱딱 판을 짜줍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지구 단위, 지구 단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 이렇게 모측을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그리고 계획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할 때에는 먼저 무슨 구역을 지정해 놓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나서 이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싹 포함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딱 고시하면 이 장소는 이게 확정 고시되면 이 계획의 내용들만 여기에다 바로 적용해서 바로 개발과 정비해서 조성해 나갑니다. 그래 이 구역에 있는 땅을 만났다. 이 장소에 이게 확정되어 있다 하면 이 장소에서는 이게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계획도로만 역을 개발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왜 여기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는 바로 단독택의 건축만 건축해라 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땅 구입해가지고는 단독택밖에 못 치죠. 여기다 무슨 바로 제1종 근린생활 상가를 짓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단독택만 쳐라 그러면 단독택만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계획에서 그렇게 규제버린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하고 누가 지정하고 지정하고 나서 이 장소에 이런 개발 정비를 하게 한 이 계획은 몇 년에 만들어서 고시하는가? 만들어서 고시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에서 그 계획들만 그 장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만들어서 고시하냐면은 3년에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이 구역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 뭘 건축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걸 알고자 할 때는 여기에 확정 고시되어 있는 이 계획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겠죠? 무슨 계획을 봐야 된다? 지구 단위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제 꼭 나오거든요. 자. 이런 지구 단위를 공부할 것이고요.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128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 나와 있죠. 도시 군계획 시설 128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 찾았죠. 거기 밑에 보시면 기반설 밑에 봐보세요. 기반설이라는 것은 다음 시설 말한다. 이 기반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 시민들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기반서라 하는데, 사회적 기반서라 하는데, 이 기반서도 종류가 5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서 다시 7가지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출제해 왔습니다. 시험에서. 그래, 밑에 보시면 환경 기초시설이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환경 기초시설은 4개밖에 없다. 이런 게 나와요. 4개. 환경 기초시설은 4개밖에 없는데, 4개 아니라 또 추가됐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법을 개정해서 2개를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6개가 됐는데, 시험, 이번 시험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험 끝나기 전까지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가 늘어났어요. 6개가 되었어. 그래, 환경 기초는 하수도가 있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있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있고, 수질 오염 방식이 있고, 폐차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환경 기초 시설. 환경 기초 시설. 그래, 이걸 세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이 뭐냐? 이걸 가지고 세 번 출제했어. 그 종류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보건 위생성 뭐냐? 방수 뭐냐? 이런 것들.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을 싹 묶어서 뭐라고 하냐? 바로 기반서라고 그래. 기반서. 야, 기반서 뭐냐? 앞으로 이제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할 때 야, 기반서 뭐야?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이렇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다 묶어서 4자로 기반서야. 이게 뜻이거든. 이 기반서 다시 종류가 50개가 넘는데 이걸 성질 같은 걸 다시 추려서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7가지. 공간설, 교통설, 쪽에서 환경시설까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이런 기반설 중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딱 정해. 계획을 만들어서 이건 도로 만들 땅이다. 우리는 흔히 그 미래자 정한다 해서 미리 정한다 이걸 예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계획을 통해서 딱 정했다. 이렇게 결정남이 이제 계획으로 결정해 놨으니까 도시에 따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서를 하고 이 땅이 군 쪽에 있다. 저기 옥천군에 있는 땅에 있다 그러면 군 쪽에 있다 했다면 군 계획서라고 그래요. 계획으로 결정해 놨다면. 이걸 기반설 중 도시 군가로 딱 결정됐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도시에 있다 했다면 도시계획서. 군에 있다 했다면 군계획서. 이거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합니다. 이걸 합해서 뭐라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이걸 또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거예요. 제목 보면 도시 군계획서 나와 있죠? 도시 군계획서라는 것은 그런 거. 자, 도시 군계획서는 기반설 중에서도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밑에 써놨죠? 밑에 써놨습니다. 밑에 써놨어. 의의. 다음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다 합시다. 저 논밭이 있는데, 여기 논밭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했어요. 왜 결정고시 하느냐? 이렇게 미리 결정고시를 하는데, 야, 이거 도로 만들다니까 여기다 건물 짓지 마라. 다음에 건물 짓려면 바로 건물 건축해 놔보면 바로 도로 뚫 때 어차피 철거해야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 손실 크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 필요하면 시 예산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함부로 건축하지 마. 이런 규제 차원에서. 차원에서 미리 계획으로 딱 결정고시 하는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도면에다 표시해 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딱 도시의 군가로 결정고시 해놓으면 그걸 도시 군계획 시설 부위로 묶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을 이제 시 예산이 준비됐다 그러면 땅 주인들한테 땅값 줘야 소유권 넘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값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바로 그도 나는 겁니다.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말이죠.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야 건축물 건축가 안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돈 예산이 되면은 바로 이 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시기가 됐다 그러면 땅값 주고 세금 넘겨받아서 이 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표현해 도시 군계 시설사업을 한다. 도시 군계 시설사. 이 시설이 도로다 그러면 도를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뭐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 그 내용이 쭉 넘어가 봐 이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말이 나오거든요. 한참 넘어와서 137쪽이 나올 거예요.
137쪽, 137쪽에 도시 군객 시설사 그 말 나오죠? 도시 군객 시설사번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 설치 정비하는 사, 기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그때 그 시행자가 누가 되고 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용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한참 나가서 보시면은 또 이 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기 아까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러분 논밭에 사놨는데 행정청에서 법적 절차 거쳐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이 났어. 그래서 야, 이 도로 시설한 것을 설치하라니까 이런 건물을 짓지 못한다라고 묶어놨어요. 그래 묶어놨고 그대로 바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면 사업 시행자 나와서 보상을 주면서 땅값 주고 보낼 건데 돈이 없다고 해서 묶어놓고만 사업을 하지 않았어. 그러길 10년 지나버렸어. 10년. 10년. 10년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얼마나 지금 재산상 행사를 할 때, 재산권 행사할 때 막대한 재산을 받고 있고 간접적으로 재산상수를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여기 있는 땅 팔라고도 누가 사가질 않습니다. 그쵸? 이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봐야 도로 다음에 뚫리면 결국 수용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 너네들 여기 있는 땅 바로 사적으로 팔아먹기 힘들면 여기 있는 땅 중 법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을 못 지게 막고 있는 땅이라면 그걸 대지랍니다. 대, 지목이 대라는데 그런 땅,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 이렇게 결정하셔놓고 10년 동안 묶어놨다면 바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에게 그 땅 좀 사달라고 해봐라 라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매수청구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매수청구. 157쪽에 그게 나오거든요. 1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냥 맛보기로.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는데 15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시설 유지 매수청구 찾았죠? 제목만. 보기셔요? 그래 장기랑 해서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는 걸 말해요. 10년. 그래 장기가 몇 년이라고요? 10년. 장기 10년 동안 이렇게 야 건축물 건축하지 마 라고 딱 묶어놨어. 묶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치했어. 그걸 장기 미집행했다. 사업을 못했다지. 그런 부지가 있다. 그런 부지 안에 있는 자가 그럼 내 땅 좀 사주세요. 나 사적으로 팔라고도 안 팔리네요. 이렇게 그때 그걸 매수 청구를 해요. 내 땅 좀 사세요. 이거 뭐라 한다고요? 매수 청구.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겁니다. 저기 163페이지. 자, 이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토지에다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개발행위 할 수 있냐? 개발행위 하도록 자유롭게 인정을 해버렸다. 이 땅 주인들한테 너네 땅이 너네 나와서 개발해서 사용해버리라고 허용하고 있다면 어때요? 사익을 극대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성 쉽지만 결국은 서로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은 갑의 것이고 주변 땅은 A 거, 뭐 B 거, C 거, D 거, E 거 이런 사람들 땅을 하고 있다. 그래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인데 갑이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딱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막 후발주 막 지 마음대로 건물 건축해서 개발을 사용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야 이건 바로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허가 받고 해라. 법에서 허용하면 허가 내줘서 하도록 하겠지만 법에서 인정하자면 허가 안 내겠다.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합니다. 그래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는 행위도 개발행위지만 대표적인 개발행위지만 그에도 여기다 공작물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작물을 뭐 여기다 강고탑을 친다, 강고탑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공작물입니다. 이런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개발행위고요. 그냥 땅을 미는 행위, 성토한다, 절토한다. 그래서 땅을 만드는 행위, 이걸 토지 형질병이라 합니다. 이런 행위도 개발행위고요. 그다음에 바로 산에 있는 것 돌을 캐온다, 바닷가에 있는 돌을 캐온다 이런 것들을 토석채취라 합니다. 토석채취 이런 것도 개발행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필지를 수필로 쪼갠다. 이걸 이렇게 막 쪼갠다. 이렇게. 이것도 토지 분할하는데
이것도 개발행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싸둔다 그럴 때도 개발행위. 그래 이 개발행위를 여섯 가지로 설치해 놓고 있어. 법에서 여섯 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거기 보면 163페이지 자 건축물은 건축 하나, 공장물 설치 둘, 토지 환경물 셋, 토속 출시 넷 넘어가서 보면 토지 분할 다섯 넘어가 보세요. 그 물건을 싸두는 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개. 이 여섯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개발행위 그래요. 뭐라 한다? 개발행위. 개발행위. 이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고 해라 그 말입니다. 허가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하겠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칙하였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에 다 허가 받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규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행위는 그걸 가벼운 행위를 이렇게 들어봐요. 가벼운 행위를 가볍다 해서 가벼울 경에서 경이라고 경. 그리고 가벼운 것을 경미한 행위 그래요. 경미한 행위. 뭐라 한다고? 경미한 행위. 그래서 경미한 개발 행위는 야 허가 없이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행위는 경미한 행위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래? 야 여기까지는 경미한 행위니까 여기까지는 허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개발행위 하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거기 보면 그 명칭들을 가볍게 아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넘어가 보십시다. 쭉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182쪽 182쪽 보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있죠. 182쪽 자 아까 개발행위는 공부했죠. 개발행위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개. 기반시설도 아까 살짝 맛봤죠. 뭐 도로 뭐 해가지고 엄청 많았죠. 이런 것들 기반시설 합니다. 그래,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로도 있고, 뭐, 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초등학교 뭐 학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건 기반시설 하거든. 여기 이 시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는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죠. 개발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시내를 여기 들어왔다. 이 시내 보면 다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접법적으로 싹 세워놨어요. 세워놨었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기반설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필요한 양만큼 다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땅 속에는 수도 묻어져 있죠.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도 묻혀 있겠죠. 그래야 이 공간이 운영되니까.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져 있겠죠. 이미 이렇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1차로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건축물이 건축되어진 상태인데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큼 기반시설이 이미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그 지역의 후발 주자가 그 구역에 들어와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아니면 건물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건물 철거하고 다시 크게 세워버렸다. 엄청 크게 법적 절차 거쳐서 세워버렸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어때? 그 사람들 그 증가했던 인구수에 맞게 다시 차량, 승용차 몽땅 증가해서 도로에 막 차가 증가하여 지천생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도로가 비어볼 수도 있고 물에 대한 수요량, 즉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 영역이 더 크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물의 사용량이 많아서 하우스 발생량이 멍땅 있게 돼서 기존의 시설을 초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또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해서 기존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증가해서 그 수용률을 초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해지겠다. 여기 이미 개발이 되어서 도로가에 빌딩이 쫙 세워졌는데 아까 후발주가 다시 와가지고 개발함으로써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인구수 증가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도 부족해버리고 수도 하수 용량도 부족하고 학교 용량도 부족하다. 근데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로 확정공사차 옆에 있는 빌딩을 싹 철거해야 된다. 엄청난 비용 들어가겠죠. 그쵸? 그럴 때는 후발주자들 미안하지만 더 이상 크게 지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규제하지 않고 놔놓고 옆에 있는 건물 다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나을까요? 후발 주자를 규제하겠죠? 그렇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그래야 우리가
절감시키시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는 책에다 딱 묶어버리는 것을 개발 밀도 갈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밀도 갈기요. 밀이 뭐냐? 빽빽할 밀이에요. 뭐라고? 밀이 빽빽해. 그물이 야 이제 빽빽해 들면 안 돼. 이걸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럴 때 묶어놓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하고 곤란한 적을 대상을 해서 이때 봐보세요. 여기다 개발 밀도를 지냈어. 여기 시내에 있다가 개발 밀도이다라고 지금 고시해버리면 오늘 지정고시했어. 지정 고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지를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50층짜리 빌딩 걸청할 수 있었다 가져갑시다.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25층 이하밖에 못 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그렇게 광하면 그런 효과가 있냐? 그 책에 종되고 있는 용적률 아까 했잖아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거든. 원래 50층을 질 수 있는 대지였는데 용적률을 50% 강화한다는 것은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역으로 바로 운영하겠다 할 때 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개발 밀도를 정해버리면 그 지역의 건폐가 용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용률은 몇 분까지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 이런 거를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거기 넘어가 보시고 그 내용이 184페이지 나오거든요. 184페이지 제일 밑에 줄 가로 4번 지정효과. 지정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강화해버린다고요? 50%. 그 말은 바로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 건물의 용량을 넘어가 보시고 옆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반대로 이 기반시설 부담은 반대. 봐봐요. 185페이지 지금 여기가 지금 봐보세요. 여기 이쪽이 지금 시가액지대. 여기는 시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그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구축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이렇게 빌딩이 싹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논밭도 있고요. 조그만 야산들도 있고요.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어. 변화가. 원래 이 땅이 계획과지였어. 계획과지. 뭐 했다고? 계획까지. 아까 계획까지는 몇 층이야 밖에 못 진다고 그랬을까? 오, 대단하시네. 4층이야. 4층. 아까 4층. 4층이 하니까 여기에 있는 땅에 따른 아파트를 칠 수 없어.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인 그런 공동체 말하거든요. 아파트 하면 몇 층이다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 주택 써보니까 5개 층 이상. 이거 아파트라 해. 앞으로 공부할 거야, 우리. 그래서 아파트는 칠 수 없어, 여기는. 근데 오늘부로 여기에 땅에다가 바로 용도를 변경 고시했어. 그런데 계획과지역을 아파트 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보통 2종, 3종 일반 주구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계획과지역이었는데 이 땅 지역이 계획과지역 몇 층이야 밖에 못 진다? 4층이야. 그런데 여기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오늘부로 행정처에서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시도사 있죠. 이런 자들이 야, 이 지역은 오늘부터 계획과지역이 아니고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용도를 변경 고시해버렸어.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법적으로 아파트 막 법적 절차 걸치면 15층, 20층, 30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 건설사에서 논밭 있잖아요. 이걸 막 사들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사 하면 막 사들이겠죠. 오, 좋아. 아파트 사. 그 분야에서 팔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갑작스럽게 개발이 있게 되면 집중되면 개발행위가 집중되면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는데 기반시설이 도로 엉망이잖아요. 보니까 이걸 도로를 예쁘게 이 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이걸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발하도록 안 되겠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용도적 변경이 있게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돼서 인구입이 예상된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구역을 뭐라고 지정하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금. 보시다시피 기반시설 부담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다 청한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법적으로 변화가 발생해서 용도적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인가 집중될 때 청한다. 후자라고 했죠. 후자. 아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처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그런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럴 때 청한 것이 뭐다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기 들어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와 같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개발이 침대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빨리 필요하다. 그런 지역에다 청해버리는 거예요. 지정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여러분 땅 여기 있다. 논밭이 있었다. 가정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땅인데 나 마음대로 건축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냐?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방치해버리면 다음에 여기다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건축을 했다. 그럼 이거 철거할 때 보상 처리해야 되고 또 국가 경제 면에서 와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야 미안하지만 이건 개발이 못해 라고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 막아버리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1차로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가 라고 막아놓고 아차하면 이거 도로 만들고 그러려면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때 아차하면 2년 더 연해서 5년 동안은 허가 못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막아놓고 나서 이걸 정했던 대전광역시장에 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기반설인 도로를 이렇게 만들 거야. 여기는 공원 넣을 거야. 녹정을 확보할 거야. 초, 중, 고 넣을 거야. 수도, 하수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폐기물 채소 이런 것들을 기반설이라는데 이런 기반설 설치를 만들어서 딱 고시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딱 고시합니다. 몇 년에 한다고 그랬었나요? 제가. 1년이네. 1년이네. 이제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 딱 설치 제공해. 설치 제공해. 제공해 놓으면 여름 땅이 만약 이 지역에 논밭이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도로가 설치되면서 일부는 편입되면 땅값 나올까 안 나올까? 취해서 주겠죠. 보상금 타가라 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논지선들 이렇게 도로가 뚫렸었고 상하수 싹 깔리니까 기반시설 다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논밭 하나 사놨는데? 시에 예각했다. 기반시설 다 설치해주고 시에서. 아까 그런 것들. 그래 이제 여러분은 도로 뚫렸고 도로라고 쳐보니까 여기다 법에서 허용하는 뭔만 건축하면 될까? 건축만 건축하게 돼 있죠. 건축물 땅값 다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땡 잡은 거죠. 지금. 어떨길래. 그래서 야 너네들 민간인들도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 필요한데 돈 좀 내라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그 계산법이 있는데 이 돈 좀 내놔라. 그래서 우리 민간이 또 약 20% 부담케 하고자 이 구조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도 얼마를 내게 한다고 약 20%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우리 민간도 원래 여기 시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봐요. 이런 시내에 있는 도로 같은 상하수 다 시 예산 가지고 했어. 시 예산 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그 설치비용을 좀 부담시키자 민간한테.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을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내에 따라 지정한다.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시 예각지대에 지정한다. 시 예각지대. 그래. 이 지역에 뭐가 지금 필요해서 지정하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그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지정했다. 지정했다면 몇 년에 그 설치기를 만들어서 알려주냐? 1년. 그리고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계획으로 시 예산 가지고 싹 설치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땅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는 우리도 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돈을 기반설 설치비용을 한다. 기반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야 몇 퍼센트를 내게 하고자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20%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제 이왕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우리 다 공부해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가서 기반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돈을 내게 한다고 했잖아요. 돈 내게 기반. 그래. 돈 내도 땅값 집값 올라가니까 뭐 결코 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현금도 낼 수 있고 카드로 가서 긁을 수도 있고 토지도 낼 수 있어. 여기는 토지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아까 그 설치비용 우리가 민간이 내야 되는데
돈도 없다, 현금도 없다, 카드도 없다. 그러면 이 땅 보상 안 받고 그냥 내놓을 테니까 이걸로 정산합시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서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납. 토지로 갔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땅 이렇게 도로 뜰 때 보상 안 받으면 내놓은 거예요.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그래 토지로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납. 물납. 이 파트에서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반쓸 부담구역 제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참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저기 205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205페이지에 205페이지 보면 벌칙이 나와 있죠. 벌칙. 찾았나요?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규정했던 내용을 바로 위반했다. 우리가 국민들이 위반했다. 그러면 잡아다가 처벌하겠다라는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각각의 법에 있는 규정을 위반하면 벌을 가는 벌칙정을 두고 있는데요. 건축법에도 농지법에도 도시개발법에도 다 벌칙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있는 벌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205페이지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벌칙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칙하는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하는가, 또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해서 몇 문제 나오냐? 12문제 나올 것입니다. 알겠죠? 12문제. 이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공법 어떻게 이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있다 공법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국토기법을 완전히 자주 봐서 익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해요. 국토기법. 이게 여기에서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면 다 맞추면 좋겠지만 최소가 10문제다. 10문제를 맞추는 애가 노력해야겠다. 이건 공부하면 한 만큼 점수 나오거든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2문제 나오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여러분 자주 봐서 10번 이상 봐가지고 다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 많은 양 중에서 이 파트를 앞으로 2개월마다 1순환 이상 돌린다고 지난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법, 도시개발법 1주, 정비법 1주, 건축법 1주, 주택 1주, 농지법은 뭐 한두 시간에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국토개발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한번 가볍게 쭉 훑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계획하고 아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12페이지로 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1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